안녕하세요. 신동익 TV입니다. 오늘은 육상에서 키가 작아도 아주 작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몇 명 소개하겠습니다. 여기 한경주 보이죠? 옆에 모리시다. 모리시다가 키가 165입니다. 근데 한경주도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? 뭐 프로필에서는 168, 170도 적혀 있더라고요. 내가 봐가지고는 모리시다와 키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96년 올림픽 때 금메달 땄습니다. 투가니 선수, 남아공에. 157cm입니다. 옆에 이봉주가 좀 더 크네요. 이봉주는 164입니다. 잠깐 한번 뛰는 거 보시죠. 잘 뛰죠? 157cm. 이봉주가 안타깝게 졌지만 잘 뜁니다. 이투가니 선수 보폭입니다. 다음은 100m의 프레이즈 선수입니다. 자메이카. 키가 152, 3밖에 안 됩니다. 이거는 2022년 세계 여자 선수권 100m 결승입니다.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시죠. 출발했습니다. 오, 프레이즈 선수 빠른데요. 저 프레이즈와 프라이스 1인 공승. 프레이저 프라이스 2인 공승! 아, 프레이저 프라이스 빠릅니다! 프레이저 프라이스! 가장 먼저! 아, 프레이저 프라이스 정말 대단한데요. 다음은 노구치 선수입니다. 2004년도 올림픽 때 금메달 땄습니다. 키가 153입니다.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죠. 키가 작습니다. 육상에서 금메달 딸 수 있는 종목이 100m 마라톤 경보에서는 키가 작아도 가능한 것을 보여줬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키가 아주 작아도 금메달 딸 수 있다는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